말하면 됩니까? 소이연씨. 다리 찍기. 제일 많이 찌는 사람이 1등이에요? 결정해서 가기. 아, 찢어야지. 오늘 한번 찢어봐야지. 저도 쉽지 않아요. 먼저 어떤 분이 먼저? 우리 동민 씨가 먼저 한번. 형이 잘 찢잖아요. 리듬 체조. 난 체조해가지고. 바로 찢어요. 바로. 예. 어? 봐봐. 누나 되니까. 가만있어. 가만있어. 야, 165. 와. 빨리. 어, 166. 와, 미친지. 165 어떻게 이겨? 얘, 뭐야, 얘 다리가 길네. 그냥. 키가 크다, 키가 크다. 169. 얘는 다리가 그냥 긴 거야. 어르신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. 아, 이제 조이가 뭔가 보여주겠죠? 최고의 우승 후보야, 지금. 가지면 다 찢었는데. 아니, 생각보다 진짜 못 찢어서. 야, 붙었어. 1등. 뭐야, 이거 뭐야, 조이 경기네, 이거. 1등! 와, 조이야, 너 이 정도로 필사적으로 하니? 너? 야, 너 키보다 큰 것 같은데, 지금? 188. 아니, 자기 키가 160만 5 되는데. 조이 승리! 아, 조이 승리! 조이가 원하는 대로 가기로. 제가 사실 가성비는 꽃놀이. 꽃놀이요? 꽃놀이? 제주에서 꽃놀이를 한번 좀 즐겨보시려고. 네, 꽃놀이 약간 또 여자들이 가서 약간 사진 남기기 되게 좋은 스팟이에요. 아이고. 저는 꽃놀이. 그래서 제가 사실 사진 작가님이 필요해요.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했어요. 오셔가겠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.